오늘 우리는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이하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 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 고린도시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백화점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파는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거의 모두 다 집에서 만드는데 어머니가 버선을 만들 때 보면 버선 본을 이렇게 내놓아요. 종이로 만든 본을 딱 벽에 얹어서 어머니가 연필로 싹 그려가지고서 가위로 싹싹싹싹싹 빼가지고서 벗은 본을 따라서 벗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님 바지 저고리 만들 때도 그렇고 어머님 저고리 만들 때도 그렇고 보니까 꼭 본을 내놓아요. 본을 내놔서 팔은 팔대로 이렇게 본을 가지고 딱 따서 가위로 자르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가위를 자르는 게 재미있어서 옆에서 늘 구경을 했어요. 저 어떻게 옷을 만드냐. 무조건하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옷을 만드는 줄 알고 보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는지 어디 가서 샀는지 몰라도 오늘 어머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본을 가지고서 저고리도 만들고 아버지 핫바지 저고리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벗은도 만드시고 우리 옷 만드는 것도 본을 가지고 와서 만드시고 그래서 그 본이 없으면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꼭 본을 따라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 때도 요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를 보고서 본을 떠서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도 설계도라는 본을 가지고서 집을 짓지 않아요. 그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인생도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사람처럼 되겠다는 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 영웅전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읽고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느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본을 따서 분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릴 때 본은 아버지 어머니가 본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인격을 형성한 본인입니다. 주로 아들은 아버지를 본으로 삼고 딸은 어머니를 본으로 삼아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본이에요. 선생님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애들 친구도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자연적으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강도짓하고 나쁜 것으로 흘러갑니다. 본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의 본을 받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와 국가의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 출석해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일생의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축복이 아니라 천당 갈 때까지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도 해보면 아주 분명해요. 지구역장이 반듯하게 믿음에 서 있으면 그 지구역의 성도들이 다 반듯해요. 반듯해요. 그러나 지구역장이 반듯하게 쓰지 못하고 엉터리 지구역장이면 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예요. 아, 지구역장들이 가방 들고서 집안일도 안 살피고 감나 부흥에 돌아다닌다고 얼굴이 새카매서 돌아다니면 구형원들도 다 같이 얼굴이 새카매서 돌아다니면서 집안일 안 하고 남편들에게 얻어맞고 온갖 불평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구역장이 올바른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본을 잘 보여야 그 신앙대로 성도들이 자란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면 성도들이 다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현대주의 신신학적으로 되어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르치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신앙에 잠들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한번 앞에 서서 이끌면은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가장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제일 먼저 오는 양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걸쳐놓으면 활짝 뛰지 않아요. 그럼 한 놈이 활짝 뛰면 그 다음 나무를 제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뒤에 놈이 다 뛰어요. 지도자는. 그래서 앞선 놈이 벼랑으로 활짝 뛰어내려가면 줄줄이 다 따라서 벼랑으로 떨어져 죽어. 그와 같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뭐 군수도, 도지사도, 시장도,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가 우리를 5년 동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완전히 지도자가 진흙창에 들어가면 같이 진흙창에 빠져가지고서 온 전신이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좋은 아스팔트로 이끌고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다 좋은 아스팔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동물계도 그렇고 인간계도 그렇고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잘 보이면 많은 사람이 그 본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묻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지방교회에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는 때 모두 다 가장 큰 교회가 되느냐? 사실 그래요. 뭐 인천, 부천, 부평, 이정부, 그 다음 뭐 서울 여러 곳에, 그 다음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어디 가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손꼽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 교회에서 평신도 생활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대교구장이 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은 비결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었지 아무것도 비결도 없이 눈 감고 뛴다고 큰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근본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헌신 충만하는 이러한 본이 있습니다. 본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제자로 자란 사람은 이 본을 딴단 말입니다. 이 본을 보아요. 그래서 그 본을 따서 가니까 우리 어머니 버섯 만들듯이 우리 어머니가 직접 버섯을 못다위로 베어도 본을 넣어놓으면 삭삭삭삭 베인단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의 본을 따라서 목회를 하니까 다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비결이 그냥 바깥에서 우연히 구경하고 평론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 비결을 몸에 배이도록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부흥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갈 때는 교회가 그 본을 지방에 가져간다고 안 될 택이 없고 외국에 간다고 안 될 택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말이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성도를 못 모시지 빈 자리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을 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교회 본을 딴 제자들마다 지방에 가서 가장 큰 교회를 우리 교회에 자랐으면서도 우리 교회 본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제 일생에 가장 제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입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부흥사로 계셨고 목회는 안 했지만은 오랄 로버트 대학을 세우신 분이고 미국에서 손꼽는 역사상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의 하나님 말씀 이해와 선교,
신앙생활이 제게 굉장히 뽀닉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목회의 생생기에 항상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본을 삼은 것은 조지 뮬러 영국 고아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로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다 세상에 출발하게 해준 위대한 믿음의 고아원 아버지 조지 뮬러의 책을 늘 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습니다. 제가 더구나 이 교회 지을 때 순전히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교회 시에서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짓겠다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교회 계좌에 돈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돈 10억이 있어야 이 교회를 짓습니다. 요사이 돈 10억은 그때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득하죠. 계산은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봤자 계산은 안 되기 때문에 조지 뮬러 책을 끼고 다니 성경하고 조지 뮬러 책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근처에 못 갈 것 같은데 조지 뮬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서 그 성의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조지 뮬러의 일생기를 열심히 탐독하면서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수많은 난관이 부딪혀 올지라도 조지 뮬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성경의 사람들은 나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근처 못 간다 하더라도 조지 뮬러는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었고 정말 육신을 입고서 현 시대의 목회 생활을 한 분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큰 기적을 행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저도 버리지 않고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용기와 믿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 교회 첩첩이 쌓인 문제와 그 난관과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그때 그 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지 뮬러의 신앙생활의 본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과 용기가 된 것입니다. 아마 저희 목회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본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하고 조지 뮬러,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영향력을 준 분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하고 조지 뮬러, 그 두 분이 저에게 일생에 잊지 못할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본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사이 내 제자들은 전부 날 본을 보지 않아요. 조용기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더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 본을 보고 목회를 해요. 어제도 여기에서 설교한 의정부 박종선 목사님 정말 내 골통 제자거든. 불광동에서부터 나의 목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제자가 됐는데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나 늦게 낳지. 그는 나는 양력으로 2월 14일, 음력으로는 정월 22일에 나는데 그는 11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다. 5월 하루 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나에게 금방지게 굴지 마라. 그렇게 농담을 한다만 그분이 정말 내 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 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그가 나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의 목회를 왕창 본을 본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희미하게 본을 본 사람은 희미하게 성공을 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은 왕창 실패를 했다고.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본이 좋으면 본을 따라서 옷을 만들면 옷이 좋지 않아요. 본이 틀린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으면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싹 매끈하게 아주 몸에 착 붙는 옷을 만들려면 원래 본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모든 북부 데살로니카 지역의 모든 성도들 남부의 헬라의 아가야 지구에 있는
고린도 수도가 아가야는 고린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뽐이래. 모두 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자.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온 세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믿어보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나 남미나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 한번 믿어보자. 여의도 순복음처럼 구역 예배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기도원도 만들어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통성으로 하고 말씀도 순복음의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보자고. 우리의 본을 딸려는 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을 따서 목회를 해서 크게 성공한 주의 종들도 세계의 열성각으로 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본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본을 항상 보이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을 따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원장인 김성규 장로님, 그 일가족은 5대에 걸쳐서 전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손들이 지금 100여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초에는 전부 다 집에서 모여서 조상의 덕을 기리고 5대 조상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그 본을 따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참 모범적인 집안입니다. 온 집안이 5대 조상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본을 꼭 따서 그 본대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주의 종을 받들며 예수를 믿자는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이라는 것 굉장히 좋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남의 본을 볼 뿐 아니라 남도 내 본을 보는 것입니다. 내 어느 심사 행동을 다른 사람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중에 본을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중에 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온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든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되자.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8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자식도 많이 길러보면 어떤 자식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도 규모 있게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꾸짖을 필요가 없는 할 말이 없는 자식이니까 하면 어떤 자식은 밤낮 지어봐야 돼. 밤낮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옷 단단히 간수해서 입어라 공부하라 끊임없이 꾸짖어도 잘 말을 듣지 않고 삐뚤어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는 항상 부모가 교훈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되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자식들은 자기 알아서 다 하거든. 자기 숙제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 옷도 자기가 다 간수하고 이부자리도 잘 정돈하고 뭐 간섭할 이유가 없고 꾸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부담이 안 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면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반듯하게 성수주의라고 십일조 드리고 열심히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꾸짖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참 착하다 내 아들 따라 참 훌륭하다고 할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못 나가 주일날 내 놀러가고 그냥 예배 잘 안 보고 십일조 떼먹어버리고 그냥 늘 성기더라고 비난이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남 잘 가는데 발이나 걸어치기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 또 맞게, 너 또 좀 맞아봐야겠느냐.
정신 차리지 않고 왜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고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이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전도를 했든지 그들 전도하는 열성이 온 헬라 나라인 북부 헬라, 남부 헬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구에 전부 소문이 났다. 좌우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안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사람 예수 믿은 사람 물어보면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전도의 열심이 온 헬라 지역을 석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열성과 전도가 온 한국 강토와 세계를 흔들었다고 하는 소문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일어서나 앉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한국에 가득하고 북한조차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온 천하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이런 말은 칭찬 중에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 전도 열성은 한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온 헬라나에 충만할 뿐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문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밖에 나와보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와 영영틀이다. 그런 세상적인 교인이라는 소문이 딱 퍼지면 이거 정말로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인 보고 주일날 놀러가지 말아줘라. 절대 안 듣는다. 주일날 절대 교회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 보고서 11조 떼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떼먹는다. 그들 보고 기도하지 말아 해도 열심으로 기도한다. 충성하지 말라 해도 열심으로 충성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특심하다. 대단하다. 이러한 소문이 꽉 났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하나님을 대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간증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 선생 일행이 오셔서 3주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3주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때 우리도 그 소문을 듣고 회당에 갔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혹은 귀신에서 소행받고 혹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안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바울 선생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며 그들이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갔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식주 그 집안은 끌려가서 뭐 큰 얻어맞고 그리고 보를 주고서 노예남을 받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울 선생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했기 때문에 3주간을 두고 전도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이런 교회가 세웠다. 석 달도 아닙니다. 불과 3주간 와서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 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뭐 석 달이 있었으나 3년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불과 3주간 동안 매일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그렇게
뒤집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때 대단했다. 대단해서 3주간 동안 와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대사람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도 그때 예수를 믿게 됐다. 직접 믿게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도받아서 믿은 사람도 있어서 그런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간증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헬라나라는 전부 다 뭐 이방은 다 우상성기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는 전부 우상천지 아닙니까? 언제나 미개한 나라 상징이 뭔지 압니까? 문명하지 못한 나라, 미개한 나라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미개한 나라고요. 탁 대모해도 막 쇠딱 쇠몽둥이 흔들고 그냥 대창을 찌르고 고함고함 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것이 위기한 나라입니다. 문명한 나라는 고함 소리 크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위기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고함 치는 가정. 남편이 어째 어째! 흐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그거는 아주 위기한 남자입니다. 부인하고 싸웠을 때 질만 하면 고함부터 먼저 치고 그냥 야단법석. 또 부인도 그냥 앙탈을 부리고 고함을 치고 핥히고 한 미개한 부인입니다. 미개한 남자, 미개한 부인다. 고함 소리, 목청을 도두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고함을 쳐서 하는 것은 미개하죠. 미개한 나라는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또 미개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상과 사신이 많은 나라가 미개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따라가는 것이 미개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하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사신에 절하여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미개한 나라는 점치는 것이 아주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마다 점을 쳐서 운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시장 당선될 것이 안 될 것이냐. 점을 치는 것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점을 치고. 얼마나 점치는 게 우스우냐면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상숭배와 미신에서 돌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점쟁인 줄 알고 내게 와서 오늘 시내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목사님 좀 말을 해. 난 점쟁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지 그런 것은. 아유 내가 옛날 섬기던 점 바치는 나에게 들어가라 나오라 오늘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이 물건 사라 안 사라 전부 다 점을 쳐서 가르쳐줬는데 왜 하나님의 신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는지. 하나님의 신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당신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서 당신이 인격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수동적인 인형같이 되시나 말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노예로 만들거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미개하게도 그들은 목청 소리를 높이고 그냥 데모하고 고함치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점치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굉장한 간증입니다. 이제 우상도 섬기지 않고 사신도 섬기지 않고 점도 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죽은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들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떤 우상을 가면 돈 달라고 싱긋이 웃으면서 1년 내내 돈 좀 줘. 그게 무슨 신입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그럴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조각해가지고서 혹은
철과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해서 앉혀놓은 그 우상이 여러분 무언 영감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 나는 요새 텔레비에서 보면 종종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멀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세상에 우상보다 몇천 배나 잘 만들어진 사람이 그래 말도 한마디 못하고 밤새도록 눈만 뜨고 앉아있고 한번 웃었으면 입 다물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수족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넙적 엎드려서 절하라고. 이 사람이 아주 미혹을 받으면 무식해도 상상도 없을 만큼 무식하고 몽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몽매합니까? 그런 우상에게 복달라고 절하고 합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불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죽은 우상을 섬겨서 뭘 하겠습니까? 죽은 우상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따라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초계가 될 귀신들이 우리를 뭘 도와준단 말인 겁니까?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거짓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사람 많지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감람나무다. 자기가 뭐 동방의 의인이다. 자기가 재림주다. 이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이외에는 전부 다 거짓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은 없어요. 야훼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셔도 계시지 안 계시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오늘날 소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는 꽝 빅뱅 이를 통해서 갑자기 우주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저렇게 조화있게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360도 1초 1 1초도 변하지 않고 운행되는 이것이 전능자의 설계를 통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에게 전도하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전도하던 자매님이 뭐라면 한강 철교에 기차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가 쳐다보고서 와, 나 철마가 참 굉장하구나. 호암을 병력같이 치면서 철길을 달리는데 아이고 저 철마가 엄청나게 무서운 철마구나. 개구리는 철마를 보았지만 실제로 그 철마를 움직이는 것은 기관 안에 기관사가 앉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야 굉장하구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운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구리다. 실제는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관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다. 내 제일 처음엔 기분이 나빠요. 누 사람을 개구리로 시급은.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개구리는 기관사가 안 보이니까 기관차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관사가 기관차를 움직인대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해서 운행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신론자들이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지 실제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앉아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주를 지으셔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시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랑인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산 밑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자기는 너무 신령해져서 이제 예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직통한다 그랬더라. 그게 또 누구 꾀임을 받아서 내가 따라갔지. 신령하다 거기에 얼마나 신령한가 따라가니까 이제 날 보고 신학생은 예수 예수 하지만은 이제 예수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미개한 것이다. 나는 직통한다. 내가 그때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아, 직통으로 지옥 가는구나. 예수 없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니까 그 직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직통은 마귀하고 직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 없이 직통하는 길은 마귀의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교는 땅에서 사라지고 자기처럼 하나님께 직통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죽었는지 흔적도 없어요. 지옥불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진 거 맞는 것입니다. 그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세세뭉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과 교회는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풍랑을 지나고 폭풍을 겪어도 교회는 우뚝하게 서 있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외에 모든 우상과 사신을 따라가는 자는 너무나 불쌍하고 나중에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섬기게 된 것은 만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복받을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10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굉장히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대표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머리요. 예수님이 겪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겪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요?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마귀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빚을 많이 진 사람도 빚받으러 갔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체 보고 빚내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죽어버리면 그뿐이야. 죽으면 빚 못 갚아. 빚도 못 받아요. 꿈에 어떤 부인이 내게 와가지고서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다
정의롭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꿈에 나보고 그래요. 그래, 꿈에 내가 그분을 보고 한 말이. 당신이 인간의 힘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만 100% 하나님 마음에 들만큼 살 수 없지 않느냐? 당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럼 당신은 죄인 아니야? 그럼 죄인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꿈에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산 앞에 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진노를 피하는 길이지, 예수님 아니고 당신 혼자 있으면 당신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해. 그러다가 믿는 것 못 보고 꿈에서 깨어나버렸어. 내 소리에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옛 죄에 대해서도 죽어버리고 마귀에 대해서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 부채는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병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도 죽어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요 새 생명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활해서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사는 것은 부활의 영인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로움을 갖다주고 거룩함을 갖다주고 치료와 건강을 갖다주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갖다주고 영생과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늘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로 새롭게.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결코 죄의 지배를 당치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당치 않습니다.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의 지배를 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버렸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겨버렸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뭘 믿으면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면 정말로 얼마나 큰 혁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알아요. 나의 낭패와 실망당하고 패배와 좌절과 절망은 예수처럼은 청산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요. 주님은 일단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워 왔다고 늘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가깝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그 소리 들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 오냐. 주님은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겠다면 천년 후에 오는 것도 내일 오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같이 짧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파고다 공원에 와서 북치면서 늘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 복 얻을 자 다 나오라고 노래 불렀는데 지금 내가 목회를 47년간 하고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산으로는 47년이면 50년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눈 깜빡할 순간밖에 안 됩니다.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입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요. 바울 선생은 당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신 지 2000년 되었습니다. 2000년 되었는데 왜 아직 안 오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이 죽고 난 다음 이틀 지났다고 합니다. 1000년이 하루가 됩니다. 그러나 자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려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날도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 여기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명년 이맘때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확실한 보장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다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올 때만 말세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말세를 품에 품고 있어요. 말세를 향해서 내 개인의 말세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둥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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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걸어가는 행보에 북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심장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개인의 말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중단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세라고 주님 오실 때만 말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세는 오늘 또 여러분 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말세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강림하기 전에 먼저 천당 올라가면 낙원에서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함께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남아있으면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부활의 몸을 입어서 공중으로 주님 마중하러 올라갈 것이고 미리 가면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내려오든 내려오실 때 올라가든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하심에서 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 강림은 절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인생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노 이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세상에 산 사람은 큰 환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 이후 천년왕국 동안에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서 천년 동안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 주님이 백부자 심판대를 만드시고 무릎 대서 남녀하고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7년 환란을 통해서 큰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은 첫째 강림은 공중 강림이고 낮에는 지상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을 하고 난 다음에는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 주님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뒤에 그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세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7년 환란도 당하지 아니하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모세도 안 들어가는 장차 다가올 진노와 환란의 심판에서 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비를 안 맞으려면 여러분 집 안에 들어있으면 비 안 맞잖아요. 들판에 있으면 비 맞잖아요. 그 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도 우리는 까딱없지만은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들판에 사는 사람은 비를 흠뻑 맞지 않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심판을 흠뻑 당해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생당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니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7년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장차 7년 왕국 이후에 다가올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세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물귀신 같은 놈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과 마귀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사랑으로 품에 모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또 예수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 300만을 40년 동안 먹고 있고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해결 못할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진 줄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인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 의인은 예수님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예수님 믿는 도리만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므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야 될 것 같으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면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돌보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위해서 예비한 교회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하는 종으로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도 땅도 예비하시고 우리나라도 예비하시고 교회도 예비하시고 여기 조용기 목사도 여러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스럽고 놀랍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지를 알고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찬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